애초에 방톡이었었어요. 방톡. 정현이라고. 사선 TV야 여기. 아 진짜? 아 이상해. 안녕하세요. 아 제가 1학년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무성이 형이 이제 방장이었거든요. 그때 한번 삐져가지고 저랑 룸맨들 2주 동안 말 안 했어요. 말 안 했잖아요. 아 학교 수업 가는데 이불 안 개고 나갔다고 삐져가지고 저랑 룸맨들 안 그래도 어색한데 2주 동안 말 안 하고. 근데 이게 어이가 없네. 맞잖아요. 얘기할 거. 아 근데 그게 있어요.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감독님께서 이불 정리를 항상 해라 해가지고 그걸 계속 얘기했었는데 얘가 계속 안 하고 가는 거예요. 제가 항상 정윤이의 이불을 제가 갰죠. 저는 그때 화가 나서 일부러 말을 안 했던 거고. 제가 형 1학년 때 1학기 때 룸이었어요. 그게 나는 룸이었다고? 제가 형한테 형 방 더럽게 쓴다고 뭐라 했잖아요. 색상으로 이만큼 싸우는다고. 나 그 기억이 안 나. 그걸 기억이 안 나. 형 뭐 내가 승민이랑 너랑 아니 너도 아니고 형 4학년 1학기 때 전화 했잖아요. 형 책상 위에 막 옷. 아 약간 그때 당시 때는 항상 그 책상 위에다가 옷을 이렇게 올려놨었어요. 저는 더럽게. 저는 2학년으로 딱 제자리만 치웠어요. 야 그래도 생각해보면 내가 너 얼마나 안 시켰어. 빨래도 너 안 시켰어. 내가 빨래 항상 했어. 그 다음에 방 청소도 시키 뭐 네가 했겠지만은 제가 했잖아요. 저 3학년 때 애들이랑 같이 했어. 빨래 안 시켜. 빨래 정리도 안 시켜. 3학년 때 제가 했어. 씨부름도 안 시켜. 얼마나 좋은 선배예요. 당연한 거죠. 얼마나 좋은 선배예요. 선배가 아니라 당연한 거. 저는 한 번도 부조리 애들한테 한 적이 없어요. 저는 그니까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말을 못한다고. 당연한 걸 왜 당연하다고 말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. 근데 형이 방이 그렇게 썼다. 아 진짜 그렇게 쓰긴 했어. 그때 당시 때는 내가 인정한다. 저희 야자 타임 그때... 했거든요. 야자 타임 때 형이 방 좀 치우라고. 아니 그때 그래.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. 한 번은 저희 학교가 문을 닫을 때 좀 조용히 살살 닫아야 되는 문화가 있거든요. 근데 이 형이 제가 그 좀 세게 들어왔다 그거 가지고 계속 뭐라 하길래 제가 야자 타임 할 때 그 가가지고 우성이 밖에 나가서 문 열고 닫는 거 100번 하고 있어요. 장난으로 그냥 장난으로 해가지고 저 진짜 실제 가가지고 이거 계속했어요. 아 요새 동혁이가 저한테 너무 모지게 굴어요. 전 동혁이한테 잘해준 기억밖에 없는데 저 눈물이 좀 많은데 동혁이 저 우는 거 보고 싶나봐요. 그런 걸로는 안 울고요. 그냥 좀 덮이면 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우성아 형 테라건 아쉬운 게 이겁니다. 경기 전에 하면 이제 근육을 좀 약간 진정시키고 쥐 같은 거 안 나게 대비하는 그런 용도 선수들한테는 그런 용도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제가 좀 몸 관리하는 거 있어서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라 시간을 뭐 쉴 수요? 그렇게 개인 촬영 안 했어요. 그래서 덕분에 아 승우 형이 제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. 원석이 왜 이렇게 외롭나 봐. 원석이 생각까지 다 한 거지. 맞지? 또 이렇게 후배 생각해준 선배가 없습니다. 쉬는 날을 반납하면서까지 후배를 위해서 저희 프로필 사진 찍어주는 멋진 선배로 포장하죠. 사전은 뭐야? 내가 못 찍은 게 여러 가지 너무 정신없이 찍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핑계인가요? 아니 너 외로워. 인중 냄새가 과하다. 동아리는 왜 이렇게 굵어? 예? 토했어 토했어. 남들 먹는 거 다 똑같이 먹었는데 졸려가지고 소화시키고 났어야 되는데 그냥 오자마자 바로 누워버려가지고 잘 체했나봐요. 긴장해서 그런가봐요. 제 게임이어서 매일매일 초심을 잃지 않고 가기 때문에 매일 신인과 같은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봐봐. 땡큐 오케이. 형이랑 사진 찍었대요. 네 소리 들려줘. 먼저 들려줘요. 지정서는 아니고 제가 쟤보다 12살 형인데 비켜야죠.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저 끝나고 바로 스태치 트레이너한테 해야 돼서 옆에서 기다리라고 한 거죠.
골목 귀엽잖아요. 저희 팀에요? 귀여운 선수 많죠? 시리가 제일 귀여워요. 쟤는 예. 공공영상이라도 믿겠어. 수염만 자르고 수염 나도 자르고 뭐, 나도 말 안 하면 공공이야. 가만히 있으면 진짜 공공영상 같지. 말하면 아저씨 같아. 진짜 아재 같아. 느껴 안 느껴? 신 문물과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유행에 엄청 뒤쳐져 있으면 관심 있는 게 저 없어. 아니 모르죠. 절대 인생 내 것이라고 하면 아는데 포토이즘이랑 뭐 하루 필름 뭐 이렇게 말하면 모를걸요? 한번 물어보세요. 포토이즘 아시죠? 아니 뭐 이렇게 떠서 알 수도 있겠다. 포토라고 하니까 아 그거 찍는 거 아니에요? 막 이렇게 알지? 오 그거 찍는 거 아닌가? 그거 뭐 찍은 거 아니에요? 스티커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? 스티커 사진이라고. 아 그게 뭐예요? 아니면 아 알죠 그거 있잖아요 하면서 질문을 유도하고 그치? 답을 유도하고 한번 물어보세요. 아 진짜 너무 아저씨 같아요 씨. 아 또 저 나 일부러 그런 거 일부러. 내가 또 한다고 하지만 내가 혹시 됐다면 너 괜찮지 마. 1호 2호 우성이가 귀여워요. 2m 6인데 윙크하고 다녀요. 저만 보면 윙크하고 00년생까지는 아니고 한 95년? 수염 깎으면 어려 보이는 건 자신 있어요. 어려 보이는 거 이틀 전에 해가지고 또 하면 피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짧아가지고 많이 났나요? 게임 그저께 했었잖아요. 그저께 하고 안 한 건데 심지어 레이저 제모 4번 했어요.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. 아까 들었어요. 뭐 인생 내 것 같은 인생 내 것이라고 하면 아는데 사실 네. 스티커 사진이라고 처음에 몰랐어요. 아 그게 뭐예요? 아니면 알려주시고 하셨어요. 정확하게 맞췄네. 정현이 역시 정현이 형이 날 잘하네. 정현이 형이 맨날 뭐라 그래요. 다 모른다고. 아 완전 아재라고.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? 배워볼까요? 채빈이 초등학교 가게 되면 내년에 당장 가니까 슬슬 배우겠습니다. 몇 개나 알아요? 아니네 김시대도 있네. 오펜스, 디펜스, 리바운드를 하면서 우리가 소공을 그저께 소공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. 이렇게 좀 질문을 하는 거야. 자식이 공격할 공격을 하고 던질까 자식에게도 주고 누구 넘어지면 빨리 뛰어서 이렇게 주고 잘했으면 잘하고 그렇다고 그러죠. 그럼 우리 어떤 팀워크를 조금 더 과시할 필요가 있다. 알겠지? 네.
형 보면 오늘 많이 배웠고, 그리고 형들이 오늘 미정현 형 같은 경우 리딩 하는 모습도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고, 막상 코트에 뛰니까 더 자신감이 생기고, 감독님이 저를 이렇게 믿어주신 만큼 더 좋은 활약을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. 다음 코트 넣으려고 생각했습니다. 자신감이 더 생겨가지고, 그리고 감독님이 저를 뽑아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슛 잠재력 때문에 뽑아주신 건데, 그만큼 제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망설임 없이 슛을 올라갔습니다. 좋은 플레이도 몇 개 나왔지만 조금 더 뭐 수비적으로 그리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잠재력이 엄청 좋은 선수고, 가끔씩 깜빡깜빡하는 거 빼고는 좀 어린 선수지만 잠재력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. 또 근데 상대 한 분을 경험하고 나서 또 공격력도 좋아진 것 같고, 좀 몸싸움도 하는 것 같고, 저희 팀이 좀 더 발전하려면 정상급 4번들하고도 또 경쟁이 될 수 있을 만큼 좀 수비력도 갖춰야 되고 기량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가지고 있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더라고요. 뭐 어리긴 하지만 피지컬이 너무 좋고, 또 공격 1대1 능력이 워낙 출중해가지고 슛도 좋고, 근데 아직 5대5 농구가 좀 미흡한 게 사실 있고요. 공격적인 능력을 좀 더 가져가되 좀 한국 농구의 그 도시적인 플레이를 좀 익힌다면 저희 로테이션에 들어와서 충분히 좀 그래도 초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느 누구라도 더 잤으면 좋은 게 사실이고요. 뭐 이동혁 선수라든지 재승우 선수, 신동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는 선수인데, 저희 팀에 코건이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싹 갖고 싸우면 셋 중 어느 누구나 터져도 좀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항상 이렇게 30점을 넣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평균 에버리지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뭐 못하는 경기 있으면 또 다른 부분에서 좀 공헌할 수 있고, 컨디션 좋은 날도 득점을 많이 할 수 있고, 이제는 뭐 베테랑이니까 뭐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팀 선수들이 좀 더 발전하고 저 팀 선수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싶고, 어떤 정식적인 지주가 돼서 좀 선수들이 다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컵대회에서도 또 많은 팬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, 준비 잘해가지고 홈에서도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